저희는 경지대학교 입학홍보공사단 가정학과 재학생인 김도은, 주민학과 재학생인 김유라입니다. 저희는 오늘 비아고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어서 5층까지 짐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날씨는 더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날씨는 더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태양명이가 뭔지 아시나요? 설명해요? 태양명이란 말이죠? 저 진짜 얘랑 다니기 너무 창피해요. 강진대학교 부스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여기 수트 그리고 젤리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젖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비아 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승희 중이라고 합니다. 비아 고등학교 3학년 8반 김승희. 비아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승희라고 합니다. 비아고등학교 임정희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어느 학과에 관심 있어서 설명해 들으셨나요? 저는 문예창조학과 관심 있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건축학부 관심 있어서 건축학부 관심 있어요. 문헌정관과랑 문예창작과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이 어땠어요? 되게 저에게 유익한 것도 많아 그리고 몰랐던 것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대학교의 디지털 몰랐는데 이런 설명 듣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주대학교에 대한 이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동주대학교에 대해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내년에 광주대에서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서인남 도은 씨. It's so sweet, so sweet. 난 네 맘을 좀 봐야겠어. 나는 시스키 My car I love you. 저러면서 CC하고 싶으시다는. 와, 유튜브 친구들 안녕. 태양권 아저씨야. 아이고야. 저 오늘 설명회 갔다 오면서 저 알아보는 사람 봤어요. 저보고 막 너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친구구나. 오늘도 영상 찍을 거지? 이랬어요. 그래서 꼭 봐달라고 했어요. 꼭 보신대요. 아 진짜 인기 있는 삶이라 너무 피곤하군요. 저희는 지금 비아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저 친구는 그냥 아직도 춤바람이 나 있네요. 학교에서 맨종일 저러고 있더라고요. 광주대학교 이미지가 지금 살짝 망가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감 한 말씀. 처음으로 이제 두 번 연속으로 한 학교에서 두 번 연속으로 설명회를 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것도 다른 학생들의 다른 반응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굿. 굿. 굿.
오늘 저희 둘이 두 개째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출발할 땐 약간 이게 데자뷰인가 싶어가지고 약간 이게 맞나 했는데 비하고 친구들이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고 진짜 재밌어서 발표할 때 오히려 관심을 받으니까 더 안 떨고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그 제가 광주대 오기로 약속한 친구들 얼굴 다 기억합니다. 내년에 없으면 진짜 제가 찾아갑니다. 진짜 제가 다 지켜볼 겁니다. 굿! 아이씨. 없으면 진짜 제가 찾아갑니다. 진짜 굿!